안녕하세요. 인사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경복궁 당주 백월 할머니입니다. 지금 전주 성황제 보존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9대째 네네. 이제 이어서 이제 무속인으로 활동 중에 계시잖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네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무녀의 삶이라는 주제로 네. 선생님께서 신의 제자의 길을 걸어오신 네.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해요. 글쎄요, 신의 제자. 참 험하고 길죠. 저 어머니부터 무녀 생활을 해왔을 때 저는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무녀 생활하면서 희노애락은 엄청 많았습니다. 정신질환이라 그러죠. 정신병자. 그런 와중에 이제 커가면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가면서 참 손가락 좀 많이 받았죠. 무당딸. 자, 우리 식구 가족이 참 슬픈, 정말 슬프게 하면서 제가 이 무녀가 됐어요. 자,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무녀니까 미친 사람한테 점사불 왔다고 휘발유 뿌려서 집에 불 질렀어. 우리 죽은 언니가 있어요. 죽은 언니가 학교 동창이 엄마하고 저희 집에 점사불 왔는데 그날로 언니가 약을 먹었어. 동기간이 동맥을 끊었어요. 이런 걸 많이 겪으면서, 그래, 신령에 몸을 바치자. 우리 가족이 전부 신의 벌전으로 갔으니까 내가 안고 가자. 그런데 데려가더라고요, 전부. 신은 엄마 하나로만 족하는 줄 알았죠. 우리 언니도 말문이 터졌는데 엄마가 눌렀어. 29에 갔습니다. 또 우리 오빠, 둘째 오빠도 신명줄. 신명줄로 맨날 정, 칼춤. 그냥, 응? 그러다 갔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해야 할 거는, 아, 저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다. 그럼 나는 몸을 바쳐야겠다. 내가 신당에 신령님한테 몸을 바쳐야지. 그 길이 언 3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과 네. 인간 사이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보시는 네. 인간에게 있어 신의 희로애락이란 무엇일까요? 아, 인간의 신호해라. 항상 남이 볼 때는, 최명화. 그 자체야. 근데 항상, 아닙니다. 우리는 저 양반들 육체의 혼을 빌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왜 희노애락이 없겠어요? 슬픔도 있고. 어떨 때로는 법당에서 많이 울죠. 너무 많이 울죠. 때로는 삶도 갖고 싶은데, 인간의 삶도 갖고 싶고, 자식하고도 살고 싶고, 이웃 간에 더불어서 하기하고 사랑도 나누고 싶고, 처음에는 많이도 울었는데 지금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갈 길이 섰어. 그래서 지금 희노애락을 접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갑니다. 환하게.